얼마 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습니다. 그래서 유진룡 장관이 후임이 올 때까지 공백을 메우나 했는데 박 대통령은 유 장관을 바로 면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유 장관 바로 밑에 조현재 1차관은 또 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래저래 문화체육부는 2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지휘부 공백을 맡고 있는데요. 조현재 차관은 사표를 내기 전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현직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총장 선거에 입후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처의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데도 총장 출마하겠다면서 공직을 벌이는 차관이나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면서도 이를 결재한 대통령이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취업 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공직사회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일. 음주운전과 위증 논란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가 쏟아진 바로 그날. 조현재 문화부 1차관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 응모했습니다. 그는 응모 당시 현직 차관 신분이었습니다. 조 전 차관의 사표는 이튿날 제출됐고 15일 우원 면직됐습니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기 전인 지난 14일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체대에 있었습니다. 사표 제출하기 전에 출마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죠? 말씀 안 한다니까. 사표는 수리된 상태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장관도 청문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처신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 전 차관이 국립대인 한체대 총장 선거에 응모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국립대학이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관이 총장에 응모한 데다 현직인 유진룡 장관마저 면직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체부는 장관도 제1차관도 모두 공석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폐화 관행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차관이 보인 행보는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김은건 전 교육부 차관은 차관 신분을 유지한 채 목포해양대 총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응모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엄정하게 치러야 할 한체대 총장 선거가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체대는 총장 후보 2명을 선정했으나 2순위 후보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자 3순위자를 1순위자와 함께 총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두 명의 후보자 모두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며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 중 한 명은 부적격 사유를 밝히라며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해도 답도 없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를 공문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도 아니고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문으로 저희는 분명히 그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학교 입장에서 교육부로부터 재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상 네. 당연히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이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되겠죠. 장관 청문회 도중 현직 차관의 신분으로 국립대 총장에 응모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 현 장관에 대한 면직 통보를 제거하기 직전 부처 지휘부 공백이 뻔히 보이는데도 총장으로 가겠다는 차관의 사표를 수리해준 박근혜 대통령. 과연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강력한 관피하척결 의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